오늘은 반디켓에서 큰, 큰 길이의 파일을 차곡차곡 잘라나가는 손쉬운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일을 요만큼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을 자르려고 할 때, 요 왼쪽 구간 시작 위치 설정을 눌러줍니다. 여기 있죠? 놓고, 자, 이렇게.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예, 같은 주제로 가고 있죠? 네. 예, 같이. 됐죠? 그럼 오른쪽 구간 눌러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내용이냐 공부할지 좀 높이. 정말 기를 쓰고 공부를 가르쳐야 할까요? 질문이 이렇네요. 예, 학습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질문 같아요. 자, 그럼 시작 눌러서, I 공부 지도는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자, 만들기에서 동영상 업로드 아이 공부 지도는 어떻게 해요? 그죠? 이렇게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때 다음 누르고 그냥 이게 아동용이 아니다. 이건 아동용이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동용은 아니죠. 그래서 다음 누르고, 역시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공개에 누르고, 그럼 게시 누르면, 네, 자기가 알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닫기 누르고, 반디컷 가서, 여기 대목까지 이제 가야죠. 네, 갖고, 그 다음에 3번. 예, 영어 학습 지도. 뭐 많이 지나갔네요. 요거는 이제 영어 학습 지도, 학원 안 다니는, 학원 안 다니고, 다니고 영어 공부하려면 이렇게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다시 여기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올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학원 안 다니고였죠?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려면 이렇게 파일 선택해서 올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음 누르고, 아니요, 아동명이 아닙니다 누르고,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 전체 공개 누르고, 그러면 또 하나의 콘텐츠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제 한 번만 더 할까요? 여기서 요 끝에까지 가야죠. 끝에까지 가서, 안 다니고, 5번. 엄마가 집에 없으면 싫어한다. 그럴 때 요즘은 어머니들이 많은 활동들을 밖에서 하시고, 혹은 어머니들께서 방과 후에 돌봄 학교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난감해하자. 애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짜증내고 하는 거 난감해하는 상황이죠. 예. 그럴 때 이제 아이를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만 집중하셔라. 이른바 퀄리티 타임. 그거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설정하고, 엄마가 집에
방과 후 엄마가 집에만 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올리면, 지금 2분 뭐 26초 4분 이 정도 됐는데, 요렇게 요 정도 길이가 돼야 그 바쁜 그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가 있지, 40분짜리 50분짜리 이렇게 되면 어머니들이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거, 방과 후 있죠, 엄마가 집에 많이 있기를 바란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게 잘라서 올려놓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주제별로 영역별로 분류하시면 훌륭한 학부모 상담 콘텐츠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누면 자원이라고 하죠. 이것도 그 영상도 잘게 주제별로 나누면 아주 훌륭한 콘텐츠, 상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건 반디컷입니다. 반디컷은 무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은 뒤에 뭐 길이가 제한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유료로 워낙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지금 제가 올린 동영상이 5천 몇백 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봤고, 그래서 반디컷은 유료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합니다. 빨라요. 예, 빠르고 정확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몇천 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고르다 보면 이건 저것 편안한 것을 이렇게 자꾸 이제 찾게 되고 고급 기능을 찾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이 온라인 교육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고급 콘텐츠를 만들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겨울방학쯤에 뭐 길게 내다보고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움에 이렇게 자꾸 윈드서핑 하듯이 하시다 보면 거기에 소모되는 방법에 구애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하더라도, 좀 덜 세련됐더라도 자신이 익숙한 것을 그냥 do what you can do better.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잘하자. 이런 태도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말 잘, 마지막 남은 주말도 역시 멋지게 잘 보내세요. 날씨가 비가 오면 시원해서 좋다. 날씨가 더우면 오늘은 일광욕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